사라진 가진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 크고 작은 공룡들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오랜 옛날에 커다란 공룡들이 살았다는 건다 알지요? 대체 얼마큼이나 컸을까요? 잘 알아요. 어떤 아르헨티노라는 공룡이 있었는데 얘는 한 30km요. 아니, 그냥 미터인가? 아, 미터예요. 한 30m요. 리터가 아니라 미터예요. 미터는 저만 할까요? 아니, 아빠만 할까? 플로소. 몸집이 아주 큰 공룡 중에 디플로스라는 공룡이 있었어요. 프라키로사우루스인데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제일 커요. 근데 바다에서는 뭐였더라? 디플로사우루스는 입부터 꼬리까지 몸 길이가 27m였어요. 키가 120cm쯤 되는 어린이가 22명이나 한 사람씩 머리 위로 올라가 층이지요. 서 있는 길이보다 더 길어요. 어린이가 570명의 몸무게를 모두 더한 것보다 더 무거워요. 와, 신기하다. 지금까지 살았던 동물 중에서는 오늘날 바다에서 사는 흰 수염 고래가 가장 큰 동물이었답니다. 아니에요. 흰 수염 고래보다 더큰 고래 있어요. 대왕 고래가 더 커요. 대왕 고래. 육지 동물만 놓고 보면 육각류 공룡이 가장 컸어요. 디플록스는 공룡에 속해요. 육각류 공룡은 식물만 먹는 초식 동물이었어요. 머리는 작고 먹는 꼬리는 아주 길었어요. 몸집이 큰 만큼 네 다리에 아주 튼튼했죠. 육각류는 공룡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공룡이 돌격에 이르는 뼈를 충분히 모으면 공룡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공룡의 몸무게는 얼마였는지 알아내는 건좀 어려워요. 우리는 체중계로 몸무게를 잴수 있어요. 공룡도 몸무게를 그 체중계로 위로 올라가 놓으라고 해도 화살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룡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수 없어요. 갖춰지는 공룡의 뼈대의 연구에 따릅니다. 공룡이 살아있을 때 살이 얼마나 쪘으면 근육이 얼마나 있었는지 뼈대를 보고 진짜 할 뿐이었죠. 육각류 공룡이 가운데 특히 세스모사우루스는 몸이 아주 길어요. 40m가 넘거든요. 9m는 되는 버스의 넉대 이어 놓는 것보다 더 길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육각류
근육 구성이에요. 몸이 아주 무거웠어요. 뼈가 두껍고 튼튼했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더 길었어요. 목과 머리를 아주 높이 치켜 들고 있는 가장 높은 나무의 껍데기에 있는 잎까지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우시오사우루스, 그다음에 여기는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몸무게가 72톤이나 되었을 거예요. 다 자른 코끼리의 몸무게는 약 4톤, 5톤이에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한 마리의 몸무게가 코끼리가 16마리를 더한 것과 맞먹어요. 과학자들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몸무게를 말할 때 코끼리가 16마리라고 한답니다. 이게 아르헨티노사우루스입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 더 무거웠어요. 90톤 좀. 장창게 1톤이에요. 장자리 90개를 더 가보세요. 1톤 장자리. 걘 진짜 무겁겠죠? 근데 이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한 9톤이래요.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 더 무거워요. 20마리의 몸무게를 더, 코끼리 20마리의 몸무게만 더한 것과 같아요. 이들이 더큰 육각류의 공격에 빨리 발견했습니다. 코끼리 20마리래요. 다 자라. 봐봐요. 어린이 만화네. 사우루포세이톤 목뼈 중에 하나로 길이가 15m나 된다. 와, 좀 진짜 크죠? 이게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육신공격 가운데 기가노트사우루스처럼 몸집이 아주 큰 공룡이 육각류로 공룡이 잡아먹었어요.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거대한 초식공룡이 견주만 몸집이 훨씬 더 작았어요. 코끼리 두 마리의 몸무게도 안 됐어요. 하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입에는 크기가 바나나만 했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나 있었어요. 이들의 몸집이 큰 육식공룡은 떼를 쥐어 사냥했죠. 기가토로사우루스 이빨이에요. 와, 저 손도 안 돼요. 저 손이 한 13cm예요. 13cm도 넘네. 공룡이 무척 거대한 건 아니에요. 아구 아노톤 같은 공룡은 몸집이 작았어요. 아구 아노톤 코끼리 한 마리도 한 무게였어요. 어린이 130명이 몸무게를 더한 것과 비슷했죠? 크네, 130명. 저가 130명. 아구 아노톤 떼지어 다니면서 양치기 식물이 뜯어 먹었어요. 지금과 코끼리떼를 쥐어 다니면서 덤불과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요. 아구동보다 더 작은 공룡이 있었어요. 얼마나 작았냐고요? 데이노코스는 훨씬 작았어요. 얼음 안 했어요. 어린이 한 공룡도 있었지요? 코일로피스 시스
몸무게가 맞추시고 있는 상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코일 루피시스는 육식공룡으로 아주 사나웠거든요. 자기 새끼까지도 먹었대요. 여기 엄청나게 작은 공룡이 있어요. 근데 이 공룡이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여긴 잘해요? 새끼 잡아먹어서 자기 새끼. 티로사우루스는 자기 새끼 안 먹는다요? 깃털이 달린 공룡인 카우딥테리스 몸집이 당만했어요. 콤보소그 나토스는 더 작았어요. 고양이처럼 팔이 안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다리가 세 다리 같아서 총총 거리만 뛰어다녔어요. 콤프소그나토스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공룡이나 작은 도마뱀을 잡아먹었어요. 과학자들은 카우딥테렉스나 콤프소그나토스 같은 작은 육식 공룡들이 새의 조상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장미. 와, 진짜 크다. 키든 작은 간에 공룡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2억 3천만 년부터 6,500만 전까지 살았다는 것이지요. 또 공룡들은 모두 육지에서 살았답니다. 어쩔 때는 바다에서 사는 공룡도 있는데. 공룡들은 무도 서서 걸어 다녔어요. 다리는 몸바로 아래쪽에 있었고요. 도마뱀이나 악어는 다리가 몸이 옆쪽으로 달려 있어요. 구부러진 다리로 어기적거리며 기어다니죠. 공룡은 그렇지 않아요. 공룡은 또한 오늘날 내 조류와 파충류처럼 무릎 알이 나왔어요. 중류를 할수 없어. 이건 중류를 할수 없대요. 달걀이 제일 짱이에요. 이게 달걀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뼈 중에서 모스사우루스의 뼈가 가장 작아요. 모스사우루스 새끼 공룡 때 죽어서 화석이죠. 이 공룡이 아주 작아서 작은 새처럼 우리 숲바위에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래서 깬 동물들은 새끼를 모두 작은 것처럼 새끼 공룡이 낄땐 아주 작았답니다. 와, 진짜 작다. 어떤 공룡들은 알에서 깬뒤 아주 크게 자랐을 만, 어떤 공룡들은 자그만했을 거예요. 땅이 쿵쿵 울리만 걷는 거대한 디플로코스부터 날쌔게 뛰어다니는 작은 콤프소그나토스에 이르기까지 공룡들은 생김새와 몸집과 저마다 달라요. 아르헨티노. 이게 아르헨티노. 엄청나게 커서 꼬리만 나왔을 거예요? 와, 아르헨티노 1번. 얘는 11번. 얘는 2번, 브라키오.
작은 공룡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알바이 재밌었죠? 바이.